유커들의 새로운 아지트 쇼핑 전시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코엑스 지금부터 만나볼까요? 코엑스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에 위치한 한국종합무역센터 내의 종합전시관을 말하는데요. 원래 명칭은 한국종합전시장이었으나 영문 명칭의 머리 글자를 딴 코엑스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하죠. 이곳은 회의, 전시, 전문시설 외에도 쇼핑센터와 다양한 볼거리, 즐길거리를 갖추고 있어 한국인뿐만 아니라 외국 관광객들에게도 필수 여행 코스로 각광받는 핫플레이스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하 쇼핑 공간인 코엑스몰은 패션, 뷰티, 푸드 등 260여 개의 다양한 점포가 들어서 있어 지하 세상의 쇼핑 천국으로 불리는데요. 这里就是Quex水族馆，不仅是外国游客，很多韩国人和自己的亲朋好友，就是很喜欢来到这里逛逛。那么这里面会展开什么样的海底世界呢？一起来看一下。 아쿠아리움은 한국 최대 규모의 수족관으로 수조 규모만 3,000톤에 달하는데요. 650여 종 4만여 마리의 바다 생물들을 만날 수 있고 다양한 컨셉의 전시도 즐길 수 있습니다. 한국에 아쿠아리움이 있다면 중국엔 부국해저 세계가 있죠. 북경에 위치한 부국해저 세계는 중국과 뉴질랜드의 합작으로 건설된 5성급 해양 수족관입니다. 액자 속에 담긴 바다 세상을 보고 있노라면 마치 미술관에서 예술 작품을 감상하는 듯한데요. 이 밖에 아쿠아리움에는 아기자기하고 재밌는 컨셉의 다양한 수족관들이 전시돼 있어 어른들은 물론 아이들에게도 인기 만점입니다. 한국 방문의 해를 맞아 새롭게 마련된 한국의 정원은 특히 중국인들에게 인기가 높은데요. 중국의 웅장함과는 다른 소박하고 자연 친화적인 한국의 매력을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아쿠아리움을 방문했다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정어리 공연입니다. 2만여 마리의 은빛 정어리들이 음악에 맞춰 신비로운 공연이 펼쳐지는데요. 매 시즌 새로운 컨셉의 공연이 펼쳐져 보는 재미를 더합니다. 지금은 크리스마스를 맞아 산타와 정어리 공연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잠시 감상해 보시죠. 코엑스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시를 365일 즐길 수 있는데요. 在코엑스商场有购物的地方，也有这么大规模的博览会现场。 와. 规模非常大。今天我们走遍了Quex商场，说娱乐有娱乐，说休闲有休闲，什么都有。中国朋友们想要尝试一下各种丰富多彩的乐趣的话，一定要来这里哦。 올겨울 매서운 바람 대신 한국의 다양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복합 문화 공간 코엑스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